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결국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 제국, 아수르 제국과 성경, 나훔 선지자와 아수르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 제국 책 114쪽에서 116쪽의 내용입니다. 150년 전에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는 요나의 전도를 받고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150여 년 만에 아수르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즉 하나님께 중한 경고를 들어야 할 만큼 고장나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느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나훔 선지자는 느느웨가 범람한 물로 진멸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느느웨를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라고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나훔 1장 8절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범람한 물이 바로 아수르 유적의 키워드입니다. 티그리스 강의 강물이 느느웨이를 덮어 그 위에 토사가 쌓여 있었기에 느느웨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50년 전 요나 선지자를 통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은 이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는 느느웨에 대한 완전한 멸망을 가차없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멸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롭게 할 것도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나훔 1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를 고칠 수 없고 아수르가 망했다는 소식에 모두들 손뼉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아수르로 인해 고통받지 않은 나라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국의 말로입니다. 나훔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아수르 제국과 성경, 아수르 제국의 멸망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